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30회 시험 보신 분들과 헤어졌는데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회자 정리라고 하죠. 만나면 헤어질 걸 약속하고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좋은 인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저는 제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덕 강사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공부하신다면 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외계어 듣는 것과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간에는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걸 참아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진도와 상관없이 오리엔테이션으로 계략적으로 이때까지 역사라든지 공인중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인데 시험은 2020년 10월 24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 우리 공인중개사 역사를 보면은 1회 시험이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시험에서는 옛날에 복덕방 하신 분들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그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6만 명을 합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60% 이상 거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그때는 한자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회 때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2회부터는 이제 해마다 시험을 볼 수 없고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회 때까지 1999년 10회 시험까지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했는데 제가 1995년도 8회 시험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8회 시험에 저도 그때는 회사 다녔는데 회사 다니면서 응시해가지고 떨어지고 9회 시험에 97년에 1차 합격하고 99년에 2차 합격하고 이렇게 10회 합격하고 예, 그 후에 10회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 20년 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것도 9회 때까지는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3,000명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 이제 IMF를 맞이해서 실업자 극복 차원에서 1년에 만 명을 선발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격을 하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은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두 가지가 있죠. 일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사람이 실업자인데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격증을 따면 실업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업하고 싶으면 개업해도 되고 취직하고 싶으면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IMF 극복 차원에서 갑자기 10배 많이 뽑게 되었습니다. 2년에 3,000명 뽑다가 그럼 1년에 평균 1,500명 선발한 그와 마찬가지인데 1년에 15,000명을 뽑아버렸습니다. 10회 시험에. 그 10회 이후 지금까지 30회 시험까지는 해마다 평균 15,000명 이상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은 보면 2만 명 정도 선발이 됐습니다. 2만 명 내외로. 그래서 이건 절대평가니까 딱 몇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2만 명 정도 선발하니까. 우리 수능 시험이 60만 명이 응시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30만 명 정도 서류를 냅니다. 30만 명. 네. 지금 30회 시험에도 서류를 30만 명 접수했습니다. 넘게.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실제 시험까지 응시하는 분은 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큼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다짐해야 될 것은 시험 보는 날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다니면 합격합니다. 80% 이상은. 이제 그 대신에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다지고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되겠죠. 누가 옆에서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관리하기가. 자, 그래서 시험을, 1회 시험은 9월 달에 시험을 실시했고요. 제가 시험을 봤던 10회 시험은 4월 25일 날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4월 달에도 보고 10월 달에도 보고 9월 달에도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예측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20세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 날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국토부에 엄청난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은 시험을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실시를 합니다. 옛날에는 일요일 날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감독관들이 일요일 날 감독, 시험 감독을 안 하려고 해서 돈 안 받고 감독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기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회부터 30회 시험까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리고 15회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31번 시험을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전 과목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전 과목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합격 인원입니다. 합격 인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회 때 6만 명을 선발하고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평균 3천 명, 10회부터 지금까지는 평균 2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42만 5천 명입니다. 1회 때부터 30회 시험까지 30회 빼고 아직 30회는 발표가 안 됐죠. 빼고 42만 5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신 분은 10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만 개업을 했고 나머지 1명은 거의 취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딴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이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저는 자격증을 10회, 14회 두 번 취득했는데 중개업은 안 하잖아요. 지금 강의만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도 중개업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뭐 현업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현업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합격 인원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 그래서 합격률은 2차 대비 약 30% 정도. 이거는 절대평가니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8만 명 응시해가지고 2만 명 넘게 뽑혔으면 2만 명 뽑혔으면 25%죠. 그래서 2만 명 넘게 2만 3천 명 이 정도 됐기 때문에 평균 30% 이상 합격했습니다. 2차 응시자 대비. 그러면 이게 30%면 합격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응시를 하지만 특히 실장으로 근무하는 분들,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 중개보조원 분들은 해마다 원서만 내고 시험 보러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해마다 원서만 내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시험 응시자 대비하면 이 30%, 2차 응시자 대비 30%면 그렇게 합격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서 독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목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강의는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을 줄여주죠. 뭐가 중요한지 알려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옛날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나이 제한, 학력 제한, 국적 제한 없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인 분, 신용불량자, 파산 선고받은 자 모두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모두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응시 못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입니다. 부정행위하고 그 시험을 무효처분을 하고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능시험은 부정행위하면 1년간 시험 못 보죠. 그런데 이거는 5년 동안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도 1년만 못 보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이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시험을 15번 이상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도 해봤어요. 어떻게 부정행위 봤냐? 옆에 사람 거 보려고 고개 돌리니까 한 번만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돌려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시험지 뺏어갈까요? 이러더라고요. 예, 뺏어가세요. 이랬더니만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시험은 보고 가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학생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시험까지는 상관없는데 2021년도부터는 이제 휴대폰을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답니다. 원래 휴대폰을 다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 교탁 있는데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근데 제출 안 하면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한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정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32회 시험부터는 아예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정행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뭐 옆에 거 그냥 고개만 돌려봤지 실제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분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저는 이미 자격증 땄기 때문에 또 합격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제 과목만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거하고 시험지 유출돼서 나온 거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직접 수험생하고 똑같이 앉아서 봐야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기억에 정확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응시를 많이 했었는데 15번 이상 지금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Qnet이라고 Qnet에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합니다. 이게 시험 접수를 Qnet이라고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는데 이미 합격한 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접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니까 기한은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튕겨나와요.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을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행위를 하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감독관이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감성적으로 해야 되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럼 젊은 분들은 부정행위 하면 그냥 그 시험지만 두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하고 확약서 쓰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렇게 쓰지만 안 하고 나오시면 또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 빼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봅니다.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지금 42만 5천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다. 통계가. 거의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자격 취소되는 게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어쨌든 자격 취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빌려주는 거겠죠? 양도 대여하는 거 빌려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5천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2만 명 정도가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은 안 합니다. 평소 때는. 그 대신에 정부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문 닫고 도망가라
하고 연락하고 단속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텔레비전에 보셨을 거예요. 단속하러 노란 완장 차고 단속하러 나가서 문 열려고 하면 문 잠겨 있어요? 열려 있어요? 문 잠그고 다 도망가고 없죠? 연락하고 단속했다는 이야기. 연락 안 했는데 어떻게 문을 잠가 놓겠어요? 영업하는 데서. 그럼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냐면 문 닫고 도망가면 그날이라도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책 실패를 개업공개사에게 다 떠넘기기 위해서 평소 때는 단속 안 합니다. 그 재지은기 많기 때문에 문 닫고 도망가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고, 설령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현업에 가서도 문 닫고 도망가라고 친목회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협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개업공개사들 친목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친목회가 있거든요. 그 친목회에서 이제 왕따시키고 하는데 그 회원업소들끼리만 그래 하고 비회원업소하고는 공동중에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실정법에서는 또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된 거에 보면 그렇게 왕따시키면 비회원업소와 거래하는 걸 금지하면 못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신설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왕따시키고 있어요. 회원업소들끼리 친목회에서. 근데 적발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게 왕따시킨다는 걸 친목회 회원이 아니면 그 친목회 회칙을 볼 수 없잖아요. 저도 친목회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폭로하려고 했는데 친목회 회칙을 열람만 하고 보여만 주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근거자료를. 그 연말에 한번 그 모임할 때 친목회 회칙이라는 걸 보여만 주고 아예 복사도 못하게 하고 바로 걷어가더라고요. 그걸 알면, 만약 친목회 회칙이 있으면 어디다 제보해버리면 그 친목회 회장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왕따시키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갈텔이 형성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권리금 훨씬 더 비싸게 받고 팔 수 있거든요. 회원업소가 되면. 그 지금 법으로는 처벌받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친목회 회원들끼리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된 경우는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볼 수 없다. 이게 두 개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모두 다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1차가 있고요, 1차가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 2차 시험이 분리되어 있는 시험은 모두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은 오직 공인중개사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라든지 직업상담사라든지, 예,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뭐 법무사, 주택관리사가 공인중개사 시험보다는 오히려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는 주관식으로 봅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만 객관식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 것보다는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30만 명이 원서 접수한다고 했죠. 만약에 10만 명이 응시했다면 10만 명 그 주관식이면 채점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 채점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계가, 컴퓨터가 채점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를 따로 시험 보게 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보면 4시가 넘어야 끝나요. 늦게 끝난다고 힘들다고 2차 시험은 다음 날 보자. 이렇게 만약에 건의를 한다면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봐야 되니까 절대 그런 건의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날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이 먼저 첫 번째 부동산 학개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 시험 과목이 총 다섯 과목인데 부동산 학개론만 학문입니다. 학문. 나머지는 다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1차 두 과목을 다 잘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뭐 공대나 이 이과계통 자연계 열 학분들은 부동산 학개론을 잘하고요. 계산 문제도 한 6문제 이상 나오니까. 근데 또 법을 전공한 사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 인문계 1분들은 민법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그 두 과목을 다 잘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둘 중에 한 과목이 취약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당락은 1차 시험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한 과목을 만약에 실패를 해버리면 평균 60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한 과목이 과락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동산 학개론, 이 학문이라는 게 저도 이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부동산학인데 저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부동산학 박사 받았어요. 공인중개사법도 법도 부동산 관련 법이니까 부동산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범위하고요. 이 부동산학개론에 30회 시험에서도 공법이 세 문제 나오고 공법이 나오고 세법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두 문제, 공법이 두 문제, 세법이 한 문제, 민법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2차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1, 2차를 같이 동시에 공부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올해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만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1차만 하고 다음에 2차 하겠다. 근데 훨씬 더 불리하다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학개론의 2차 과목이 4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4문제면 10점이잖아요. 10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죠. 요즘은 그래서 통합교과형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딱 한 과목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제가 맡은 과목도 중개 실무는 다양한 게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옛날 책까지 공부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은 최신 책, 그 2020년도 책으로 지금 오늘 나눠드린 책 이걸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또 2차는 해마다 바뀌고 개정이 되고 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순서가 다 바뀌고 저자가 다 바뀌어요. 저자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 책이. 예, 30회 대비해서. 그러니까 책은 새 책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한 문제 때문에 거의 당락이 결정돼요. 예, 그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수험생들의 그 점수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산업인력공단에 자료 달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다 줍니다. 합격자들 아니면 시험 응시자들 점수 분포도를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10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어디에 속하냐면 점수가 55점에서 65점에 거의 65점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속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도 한 문제 때문에 이의신청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30회 시험에도. 그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그 책값 아끼려고 하다가 훨씬 더 기회병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은 반드시 새 책으로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뭐 6문제 이상, 7문제 뭐 이 정도 출제가 되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 전혀 모르면 1년 동안 공부해도 계산하는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하는 거 전혀 모르면 처음부터 포기해도 됩니다. 계산하는 거. 제가 아는 후배 수학 선생님이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떨어졌어요. 수학 선생님이 계산하는 문제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다 풀었겠어요? 못 풀었겠어요? 다 풀었어요. 재밌어가지고 또 한번 계산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세 번이나 계산해봤대. 재밌어서. 자기 아는 문제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시간 안배를 못해가지고 뒤에 민법 풀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부동산 학개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0점 평균 받으면 되고 40점 밑으로 과락만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를 몰라서 찍으려고 하면 몇 번을 찍는 게 좋겠어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다형. 보기가 5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있는데 이때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30회 시험까지를 다 분석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출제위원들한테 제가 잘 아는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거의 해마다 들어가는데 제 박사과정 때 은사님도 뭐 해마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물어보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합숙을 한 12일, 13일 이 정도 2주 안쪽으로 해요. 합숙을. 뭐 수험생들은 한 두 달 남았는데 벌써 문제 다 출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빨리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2주, 12일, 13일 이 정도 전에 합숙이 들어가가지고 실제 출제하는 거는 마지막 거의 3, 4일 정도 남겨놓고 출제를 다 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이 50명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일주일 합숙합니다. 일주일 합숙하고 135만 원 받아요. 출제위원들은 하루에 30만 원씩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받아요. 합숙을 하면 이 출제수당을.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한테는 교육하는 게 뭘 교육하느냐면 이거 이런 거 분포를 1번 정답 8개 각각 8개씩 해라 이런 거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기출문제를 똑같이 그대로 내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조금씩 응용해서 출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개론 6문제 계산하는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번은 벌써 9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 지금 3개, 4개밖에 체크가 안 돼 있어 정답이. 그러면은 4번이 만약에 3개밖에 체크 안 돼 있다면 전부 4번을 찍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풀었다는 걸 푸른 게 다 정답이라고 나를 믿어야지. 나를 믿지 않고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체크한 것 중에서 가장 적은 걸 하나를 찍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학계로는 감정평가를 포함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모두 법과목인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 과목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고 또 민법은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은 제가 볼 때 지금 이달에는 예습 복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업만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면 되고요. 꼭 굳이 공부하고 싶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 공부하고 싶어서 민법을 하시라고요. 다른 과목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시간이 남으면 학개론 이 두 과목 위주로 하셔야 돼요. 2차 과목은 과목의 특징이 달라요. 2차하고 1차는. 2차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암기만 다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암기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중간에 스트레스 받겠죠? 모의고사 보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요. 2차 과목은 수업만 빠지지 않고 들으면 되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특히 민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법은 단시간에 안 돼요.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과목의 특징이. 근데 2차 과목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면 할수록 쉬워요.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민법이 어렵습니까? 공법이 어렵습니까? 하면 공법이 어렵다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은 공적인 관계니까 딱 법에 있는 대로만 암기하면 돼요. 민법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다 규율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민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게 32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래서 민법만 잡으면 나머지는 2차 과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민법은 총칙이 10문제 출제됩니다. 약 10문제입니다. 총칙. 총칙이 가장 어렵죠. 총체적 규칙 이 뜻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즉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을 총칙, 총괄하는 규칙입니다. 총칙이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물권법이 물권편인데 편의상 물권법이라고 하죠. 물권법이 14문제 출제됩니다. 물권이 8개가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듣고 잊어먹으면 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질권.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리고 이런 걸 질권 설정했다고 해요. 그거는 동산 권리 질권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물권이 14개가 시험에 출제되고요. 채권. 채권을 다른 말로는 계약편인데 편의상 계약법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계약의 종류가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전형. 민법 법조문의 형태가 있는 계약이 15개가 있습니다. 전형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여행자 계약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14개 전형계약에서. 여행계약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15개 전형계약이 있는데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다고 해서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5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것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중에서 뭐가 더 최고 안 중요하겠어요? 셋 중에서 가장 안 중요한 게 시험에서 교환이겠죠. 왜? 현실적으로 교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건 시험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매하고 임대차가 많죠? 오히려 매매보다는 임대차가 더 많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는 걸 보면. 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평균 10건은 했더라고요. 뭐 많이 한 달도 있고 적게 한 달도 있지만 1년 평균 내보니까 한 달에 10건은 했더라고요. 한 달에 10건 했으면 6건 정도는 임대차예요. 7건 정도 임대차네요. 그 임대차 중에서도 또 월세, 월세가 또 더 많죠. 월세, 전세만 다 해도 돈을 벌 수 있겠죠. 만약 매매 10건 한다면 돈 벌겠죠. 만약에 서울에서 10억짜리 매매 10건 한다고 하면 그것도 단독 중개, 우리 현업에서는 양타라고 하죠. 양쪽에 다 돈 받는다고 해서 양쪽에 돈 다 받으면 10억이면 900만 원인데 0.9%면 양쪽에 다 받으면 1800만 원, 10건 하면 1억 8천이에요. 한 달에. 예를 들면 그럼 돈 벌겠죠. 근데 10건 했는데도 거의 다 월세 뭐 중개보수 20만원 30만원 10만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월세 하면 이런 거 해서 10건 하면 평균 수입은 1000만원을 넘어요. 1000만원 넘으면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1000만원 해도 월세 내고 광고비 들어가고 직원 있으면 직원 월급 주고 이러면 500만원밖에 안 남는 거죠. 모든 상품은 팔면 반밖에 안 남아요. 식당도 아주 잘 되는 식당 반밖에 안 남아요. 팔아봐야. 그 중개사무소도 매출액이 평균 천만 원이면 5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열심히 하면 5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그 여자분들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정년도 없고 70, 80 먹어도 할 수 있으니까 80 먹어도 그 실장 젊은 분 고용해가지고 반반 나눠먹기 하자 하면 돼. 사무실만 본인 거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나이 제한 없이. 지금 3년마다 평균 수명이 1년씩 늘어난대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돼. 고통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마음대로. 그럼 100살까지 살려면은 직장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중개사무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한테는. 남자분도 좋지만 여자분들 직업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죠. 지금 주변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여자분이죠. 처음에는 여자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합격자 분포도 보면 거의 여자분이나 하고 아직까지도 남자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합격 인원은. 응시원도 남자분이 더 많아요. 근데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여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개만 시험에 출제됩니다. 나머지 현상광고, 뭐 여행자 계약 이런 것들, 도급, 임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일반법하고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라는 게 있고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건물임대차가 있죠. 그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임대차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6개월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100년 해도 됩니다. 임대차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도 없고 최장기 존속기간도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주택은 최장기는 없는데 최단기는 주택임대차는 최하 몇 년 보장해줘야 돼요? 2년 보장해줘야 된다. 현재. 그건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이걸 3년으로 한다. 아니면 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년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하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제가 중고등학교가 3년이잖아요. 3년. 그럼 3년인데 2년 전세 살다 나가라고 하면 애 학교 다녀야 되면 멀리 이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3년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2년은 보장해 줍니다. 최단기가. 민법 임대차에는 2년이랄 말이 없어요. 민법 임대차는 6개월 할 수도 있지만 주택인 경우는 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일반법하고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하고 군형법하고 뭐가 특별법이냐면 군형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저 강화도 군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헌병대에서 잡아갔어요. 경찰서에서 잡아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특별법이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냥 법 이름만 들어놓으십시오. 뭐가 있냐면 다섯 개 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다섯 개의 법률에서 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각각 법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한 개 법이 두 문제 출제해서 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관건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계속 책 읽어보고 수업 듣고 계속 민법을 반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민법만 정복하면 민법만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다른 과목은 민법 한 과목이 전 과목 수험생들의 합격 수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민법 한 과목이 나머지 다섯 과목 다 합친 공부 분량보다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을 계속 보시라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심심하면 이제 학개론 좀 보시고요. 학개론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많이 안 한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시험을 보면. 왜냐면 상식적인 게 안 배운 게 많이 나오고 이래요. 근데 민법은 법에 있거나 판례에 있는 거 다 나오니까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법이 1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뿐만 아니라 1차 통틀어서 민법이 관건이다. 그래서 1차 합격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40문제거든요. 40문제면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2.5점 하면은 40문제 다 맞추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16문제는 맞춰야 과락이 아닙니다. 15문제 맞추면 37.5점으로 과락입니다. 과락. 과락이면 무조건 다른 거 다 100점 받아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을 다 사랑해야 공부가 되고 사랑하려면 그 강의하는 선생님도 사랑해야 되겠죠. 제가 영원히 살자고 하지 않을게요. 네, 시험 볼 때까지 1년간만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저도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만약에 엉터리로 강의했으면 지금 이 학원 바닥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학원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평균 60점인데요. 따라서 1차 민법 100점, 민법 100점, 합계론 37.5점 하면 불합격이죠? 이 불합격입니다. 15문제 맞추고 100점 받아도. 근데 민법 80점, 합계론 60점이면 합격이죠? 이거는. 그래서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입니다. 80점 이상 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줄 데가 없다고요. 즉, 2차에 보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1차 정답 두 과목 다 100점 받았다. 그러면 얼마씩 남아요? 1차 100점씩 받았으면 40점씩 남죠? 이거 2차 과목에 보태줍니까? 묻는데 안 보태줍니다. 끝이에요. 1차는 그냥 2차는 1차 합격하신 분들만 2차를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공부할 때는 100점 받을 듯이 공부를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100점 받을 것처럼 시험 보면 안 돼요. 80점만 받으면 된다고요. 즉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된다고요. 너무 모르는 문제에 집착하면 시간이 없어 문제 다 못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OMR 카드, OMR 카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번이면 1번 그대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번, 2번. 어떤 분들은 40문, 이걸 동시에 다 주는데 두 개 80문제인데 감독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독관이. 그러면 뭐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 마킹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두 과목 동시에 다 마킹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꼭 안 되면 한 과목 40문제 보고 40문제 체크해놓고 그 다음 과목 해야 돼요. 10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40문제 남았으면 그나마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80문제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손만 들들 떨고 OMR카드 마킹을 못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마킹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꼭 안 되면 한 과목 마킹해놓고 그 다음 과목 마킹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1차는 오직 2차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만 주는 거지 60점 이상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2차 과목에 보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과목은 별도로 2차 과목만 계산하는데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